ABS에 도금된 니켈 방미와 녹아있는 동밀 해수. 개발한 레시피가 300가지 정도입니다. 모든 레시피를 판매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ABS에 도금된 니켈을 케미칼에 침전을 시켜놓고 방미되는 것을 관찰해봅니다. 지금은 케미칼이 투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니켈이 방미되면서 케미칼이 동을 녹이기 때문에 점점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동물 녹이기 위해 기포가 발생하면서 공기 방울에 의해 제품이 위로 뜨는 현상이 생기네요. 앞의 영상보다 케미칼의 색상이 많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이 확인되네요. 니켈도 조금씩 방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기포가 조금 발생되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많은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도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뚜껑을 닫을 때는 꽉 닫는 것보다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2시간 정도 지난 것인데 니켈 방미가 많이 이루어졌네요.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 방미가 될 것 같네요. 니켈이 많이 떠 있는데 이것은 케미칼의 비중이 높아서입니다. 네, 니켈이 거의 다 방미가 된 것 같습니다. ABS는 걷어내고 니켈만 남은 것으로 방미가 되면서 케미칼의 비중도 낮아져 니켈이 많이 가라앉아 있네요.
바닥면에 가라앉아 있는 니켈입니다. 케미칼에서 건져내어 세척한 ABS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니켈이 방리가 됐네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초록색으로 녹아있는 봉을 회수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세히 봐주세요. 자세히 보시면 자석에 쇳가루가 붙는 것처럼 물속에 녹아있던 돈이 붙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처음보다 물 색상도 조금 연해지면서 봉이 흡수되는 것도 많아지는 것이지요. 약간의 동 색깔도 보입니다. 점점 더 많이 동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다음 편 영상도 제작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리제, 용해제, 분리제, 제거제, 약품 개발해드립니다. IR&D 개발한 레시피가 300가지 정도입니다. 모든 레시피를 판매합니다.